오케이. 그래서 어떤 뭐 different countries로부터 부스가 있고 거기에서 어떤 cultural event가 벌어지고 있죠.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친구가 등장인물로 일단 남자 세 명이 나오는데요. Dale, Jean, and Mario. Mario죠. Mario가 뭐 페루 출신인가봐요. 맞습니까? 거기에서 부스에서 뭔가를 연주하고 있었죠. 뭐 연주하고 있었나요? 팬파이프를 연주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근데 친구들이 알아보니까 즉 피아주로 어떤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샤이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친구들이 알아보니까 에이씨 진짜 그러니까 오케이. 시험 범위는 나왔나요? 리스는 어쩌고 뭐 들어갔다 했는데 리스는 어쩌고 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직 라스인 3입니다. 오케이. 먼저 보면 이제 한글부터 적어보겠습니다. 뭐 페르무스의 마리오가 방문객들에게 뭐 보여주죠? 몇 가지 뭐와? 사진들과 some pictures와 그리고 많은 사진들과 또 뭘 보여줍니까? 예술 작품을 보여주죠. 오케이. 그래서 페루의 사진과 예술 작품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한 방문객이 팬파이프를 가리키죠. 네. 그러면서 뭐 말합니다. 그렇죠? 뭐라고? 나는 당신이 심포냐 뭐 예술작품 이름이겠죠? 심포냐를 뭐 하는 것을 봤습니까? 연주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를 위해 연주 좀 해주시겠어요? Would you play for us? 그랬더니 마리오가 말은 안 하네요. 그렇습니다. 아무 말 없이 팬파이프를 집어주고 에콘드르 파사를 연주합니다. 그는 어때 보인다? 그렇죠. 뭐, he seems to enjoy himself 해 보입니다. 그가 뭐 할 때? 그렇죠. 연주를 마칠 때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데이가 진이 다가가서 어 너였구나. 어 안녕. 어 하이. 나는 너의 연주를 뭐 했다? 마음에 들었다. 연주가 마음에 들었다. 정말 it was so beautiful. 그랬듯이 How do you make a sound?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니? 그렇죠. 너는 어떻게 그 소리를 내니? 뭐 이런 뜻이에요. 마리오가 세이와 진의 또 아무 말도 안 해요. 와 마리오 역할하는 짱이다, 그렇지? 대답 필요 없어요. 뭔가 예 무엇을 how to play the pan pipe니까 pan pipe 연주법이죠. 연주법을 가르친다. 그래서 데이니 와우, it's fun. I want to learn some more.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겠니? 그때 마리오가 드디어 한 말을 합니다. 네. 와우, 마리오 역할을 하네. 그니까. 먼저 좀 더 보면, 어디에서니까 전사 뭐가 필요하죠. 그니까, 다음에 마리오가 누구에게, 방문객들에게, 페루에서 온 몇 가지 그림과 사진들을 보여준다. 그니까, 이 문장의 구조는 A에게 B를 보여준다. 이거, 이 보여준다라는 동사가 수여동사라면 전사가 필요 없고요. 사형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수요동사라면 또 삼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를 뒤로 보낼 때 전치사 뭔가를 써야 된다는 거 우리가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한 방문객이 수요동사가 삼형식 해야 된다고요? 사형식 할 수도 있고 삼형식 할 수도 있다고 수요동사는 어느 형식으로 써도 상관없다고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을 동사 뒤로 문장을 앞쪽으로 붙이고 싶게 좀 말하는 사람이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을 동사의 뒤로 붙이면 되겠죠.
가리키다라는 수고 알아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뭐 여기는 당신이 심포냐 연주하는 것을 봤다이지만 이렇게 되고 심포냐를 연주하고 있는 당신을 봤다 이렇게 되죠.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여준다 이 표현이 중요하고요. 가리킨다 뭐 동사들이 쭉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 연주해 주겠어요는 부탁하는 표현이죠. 부탁하는 표현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죠. 그래서 누구는 마리오는 어떻게 아무 말 없이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알아야 되겠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서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how에 대한 대답이네요. 아무 말 없이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 콘서트를 집어든다. 오케이. 그는 무엇을 콘서트를 연주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즐거워 보인다 이 표현을 뭐 그는 행복해,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그는 행복해 보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뭐 룩 같은 이런 감각동사를 쓸 수도 있겠지만 중3이니까 조금 다른 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행복해 보입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그녀가 연주를 끝마칠 때 사람들이 뭐 박수 친다라는 수고도 알아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박수를 친다. 박수를 칠라 그러면 뭐 손을 마주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대가진이 누구누구에게 다가간다. 뭐 다가가다라는 동사도 알아야 되겠죠? 다가가다가 뭐죠? 오케이. Hey, you. 인사하고 있고. 오케이. 난 네 연주가 마음에 든다. 뭐가 마음에 든다라는 얘기고. 너의 연주. 뭐 이런 표현 알아면 좋겠죠. 정말 아름다웠다. 평가 말하기죠,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방법 묻기죠. 방법 묻기. 그렇죠? 너는 어떻게 그런 소리를 내니? 어떻게 그런 소리를 만들 수 있니? 방법 묻는 거죠. 방법 묻기 나오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마리오가 데이가 진에게 펜파이브 연주법을 가르친다. 이것도 A에게 B를 가르치다라는 표현이고 A에게 B를 가르치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게 무슨 동사가 된다면 이 형태도 되고 이 형식도 되고 저 형식도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펜파이프 연주하는 방법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펜파이프 연주하는 방법은 짧게 표현할 수도 있고 좀 길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의 감상 말하고 재미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바를 말하는 거죠. 나는 더 배우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진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동감이죠. 서로 씹 또 동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표현이 있죠. 그가 우리에게 좀 더 해줄 수 없겠니 요청이고요. 리퀘스트죠. 물론 요청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표현이 나옵니다. 일단 빈칸들 쭉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C는 몇 번째 씬? 3. 그래서 어디에서? At the Peruvian booth. At the Peruvian booth에서. 오케이. 그래서 Mario? Maria shows the victors some pictures and works of art from Peru. Okay. Works of art from Peru. Maria shows the victors some pictures and works of art from Peru. 그래서 the visitor point at the temple. Point? At. The temple. 그래서 빈토가 말하기를 잠깐만요. 포인트 해야 돼요 혹시? 몰라요. 해야 돼요. 아닌가? 가르키다 포인트 해주시잖아. 네. 근데 아니요. 이렇게 포인트 I saw you playing the champagne. Would you play it for us? You play it for us? 그랬더니 Mario silently picks up the pen pipe. He plays El Condor Pasa. He seems to enjoy himself. When he finishes, people applaud. Daniel and Jane go up to Mario. Hey, it was you. Okay, 그래서 applause. Spelling은 A-P-P-L-A-U-D. L-A, 그 다음 뭐? 그 말이요.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말도 안 되게 틀린 게 보이죠? 포인트 앱? 그게 틀렸어? 꽤 틀렸습니다. 당연히 포인트 앱이죠. 중3 맞나요? 당연히 포인트 해지죠. 또 생각하고 다시 봐야 할게 뭐 있습니까? 비지터 포인트 해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포인트 해지는 훔쳤는데, 응? 아니, 거기 왜 퀘스천 마크를 다냐 말이야, 그만을. 어? 그 퀘스천 마크 달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포인트 해지죠. 응?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른 것들 자세히 살펴볼 것도 보겠습니다. 에에 대한 얘기 하겠죠? 어떤 벨리아그, 마리아 샤우즈, 뭐 쇼에 대한 얘기 하겠죠? The visitors and some pictures and works of art from Peru. 오케이. 옥섬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웍스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전치사 from, 주의하라는 얘기 하겠죠? The visitor points at, 그 다음에 에에 대한 얘기 하겠죠. 포인트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 saw you playing the Japonia. Would you play for us? 에서는 뭐 소에 대한 얘기 할 거고 플레잉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Would you play for us? 이에 대한 얘기 하겠고요. 그 다음에 Would you에 대한 얘기 하겠죠. 예. 그 다음에 Mario silently picks up the pan pie. Silently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뭐 silent하고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픽스업에 대한 얘기 하겠죠. 픽스업. 그 다음에 He plays in contrapasa. He seems to enjoy himself. 이 표현 전체적으로 일단 seem to도 얘기할 거고 enjoy oneself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enjoy oneself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는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When he finishes 뒤에 생략된 말 얘기 하겠죠. When he finishes 뒤에 생략된 말. People applaud. 대현진, go up to Mario. Go up to, 수고하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t the Peruvian group에서 at에 대한 얘기. Where에 어디에서인데, 이 느낌이 그러면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 때 at 말고 또 뭐도 있죠? in도 있고, on도 있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어떨 때 as 씁니까? 진짜 방금 말했는데. 오케이,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는 느낌일 때 as 쓰죠.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뭐예요? At the bus stop. At the bus stop. 이렇게 얘기하죠. in 쓰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in 쓰는 경우. 넓은 거.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in whom 이 그렇죠. in whom 이 이런 거 있고 또. 오케이. 이런 공간일 때도 이런 공간. 그쵸? 바닥도 있고 벽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둘러싸여 있는 4차원적으로 폐쇄되어 있는 공간일 때도 있습니다. 이는 주죠. 그래서 그 방 안에 In the room. 그래서 그 상자 안에 In the box. In the box 이렇게 쓰이죠. 그 다음에 on은 또 어떻게 쓰입니까? 어디 위에 있어. 어 위에. 위에 있어. 또 쓰이고요. 그 다음에 그 도로에서 On the road. On the road, on the street. 오늘 쓰는 대표적인 표현이 on the street가 있죠. 그래서 지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지도상의 어떤 선상에 있을 때 지도에서 봤을 때 어떤 선 지도에서 선은 주로 뭘 나타냅니까? 도로 같은 걸 표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공간도 지도상에서 선으로 표시되는 어떤 공간 위에 존재할 때 뭐한다? 오늘 쓴다. on the street. 가 on 문장 street 이렇게 하겠죠. 문장로에서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at, on, in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at the Peruvian group. 그다음에 Peruvian은 코리안에 해당되는 거죠. 국명은 Peru죠. 어느 대륙에 있나요? 사우스 아메리카 있죠.
있습니다. 남은 인카 있죠. 잉카 문명이라고 하는 곳, 마야 문명이라고 하는 곳, 이곳이 페루가 중심지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쇼즈에 대한 얘기? 마리오가 하니까 쇼즈. 예. 막 뭐 그 말고는 할 거 없나요? 강수에서 아이스 자르. 그 말고는 할 말 없나요? 지금 현재 구조가 show A, B라는 거죠. 그렇죠? A는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om에 대한 대답이죠. 그 말은 무슨 목적어란 말이에요? 직접 목적. 간접 목적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끝까지, 배우까지가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인 무슨 목적어? 직접 목적어도 지금 그러니까 show A, B의 구조 whom에게 what을 show해주다라는 구조죠. 누군가에게 여기서 whom 자리에는 the visitor 주고 what 자리에는 some pictures and works of art from Peru가 what을 해야 된다고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무슨 예정식이다? 사형식. 현재 사형식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형식은 삼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 삼형식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Show some pictures and works of art from Peru to the visitors. 그렇죠. 그래서 show A, B는 show B to A죠. 됐습니까? show는 그래서 수요동사로서 누구처럼? give처럼 전사 뭘 쓴다? to를 쓰죠. 그러면 이거 말고 전사 뭘 쓰는 경우도 있죠? for. for를 쓰는 경우가 있죠? 뭐 생각나는 동사가 있나요? both. 그렇죠. by가 있죠. 과거형입니다. by 또 make가 있죠. make A, B 하면 A에게 B를 만들어주던데 make B for A죠. buy A, B 하면 A에게 B를 사주던데 buy B for A죠. 뭐가 있나요? 뭐 cook이나 paint나 cook A, B 하면 뭐예요? A에게 B를 요리해줘. 오케이. 그럼 teach는 어때? teach. teach A, B 하면 뭐예요? 그러면 teach는 전체가 못 쓰나요? 확실해? 왜 자꾸 선생님한테 못 씁니까? 모르는 게 teach B to A죠. B를 A에 가르쳐주다. to 쓰죠. give하고 똑같이. 그 다음에 또 전체가 특이한 거 하나 쓰는 거 있죠? 뭐가 있나요? ask. ask는 뭐 써요? ask는 ask A, B에서 ask B of A를 쓰죠. 됐습니까? 오케이. Which shows the visitors and pictures and works of art from Peru. 그 다음에 some에 대한 얘기. 정상적이에요. 오케이. not도 없고 못도 않는다. 또 some 뒤에는 셀 수 없는 거 할 수 있는 거 해보시오. 그렇죠. 지금은 셀 수 있는 거 해보시오. 그렇죠. 그렇다면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얼마요? 갑자기 몇 개 보이는데 갑자기 많이 보여준다는 겁니까? 같은 의미이면서 동일한 의미를 유지하면서 민준아 네? 너 오늘 몇 시 맞췄어? 2시 2시 맞췄어? 그러면 오늘 민준이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어? 시간이 그렇게 없어. 헤이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나요? 그렇죠. A few죠. A few pictures.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ork에 대해서 뭔 얘기할 것 같아요? Sorry 붙었으니까 works가 맞아요. 네. Sorry 붙었으니까 그 말은 여기에 work가 셀 수 있는 명사의 뜻으로 쓰였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work의 다양한 의미를 얘기하겠죠. 작품.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작품. 들이 된 거죠, 지금. 그럼 이거 외에도 무슨 뜻이 있나요? 일하다. 일하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고요. 그 다음 또 일이라는 뜻도 있죠. 그니까 그 외에도 일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뭐 2-1로 할까요? 일하다 이외에 효과가 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 제 역할을 하다. 이상한 동사였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일 땐 뭐 this medicine works on 뭐 cold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약은 뭐 감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한다라고 하기 좀 어색하죠. 효과가 있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품이란 뜻일 때하고 일이란 뜻일 때 공통점은 뭔가요? 명사요. 둘 다 명사죠. 그러니까 하지만 작품은 셀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works 한 번으로.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마리오가 보여주고 그리고 일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보여준다 무엇을 works of art를 예술 작품들. 그러니까 그 다음에 from은 뭘 나타내기 위해서?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접사죠. 어디서 온? 그러니까 some pictures from Peru and works of art from Peru. 그러니까 전부 페루라는 나라와 관련이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자 그다음에 포인트. 포인트 워크. 그러니까 워크하고 포인트하고 똑같은 얘기를 할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서 가르키다라고 쳤고. 그렇죠. 요점? 요점, 중요한 내용, 또 포인트 쌓으실래요? 점수, 됐습니까? 여기서는 가리키다, 손가락질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포인트를 영영풀이하면 indicate something using a finger 이런 거죠. Indicate something using a finger, with a finger 이 말이죠. Indicate 뜻이 뭐겠어요? 가리키다 이 말이죠. Indicate something, 뭔가를 가리키다. With a finger, 뭘 사용하여? 손가락을 사용하여. 그니까 이렇게 되겠죠. 다양한 의미가 여기에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포인트 뒤에 명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싶은데 그럴 때 전치사 at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얘가 자동사란 말이야? 타동사란 말이야? 자동사. 자동사란 말이죠. 뒤에 where가 온 거죠. where. 포인트 what이 아니고 포인트 where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손가락 지나가 이 뜻입니다. 여기도 전치사 at, 아까도 전치사 at 인데요. 전치사들이 몇 개 보이죠? 그렇죠? At the Peruvian booth where it shows a visual some pictures and works of art from Peru. 그러니까 a visitor points at the pen pipe.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비지터가 가르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호에 대한 얘기 사역동 지각동사죠. 느끼는 동사 perceptional verb라고 하죠. 지각동사. 그럼 특징은 지금 몇 형식입니까? 몇 가지? 4형식. 5형식이 좋죠. 네. 4형식과 5형식의 차이는 뭡니까? 이거 뭐 유에게 플레잉 더 잠포냐를 본 겁니까? 아니요. 4형식은 누구누구에게 4형식의 특징은 얘 A도 B도 전부 누구한테 걸린다? 동사한테 걸리는 거죠. 보여줬습니다. whom에게, the visitors에게, what을. 그러니까 보여줌을 당한 사람도 visitor고 보여준 대상도 전부 보여주다한테 이 명사와 이 명사 덩어리가 다 얘한테 걸리죠. 근데 얘는 뭐예요? 나는 봤고 너는 연주한 거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무슨 뭐라 그래? 목적어라 그러고 playing the zamponia를 보고 뭐라 그래요? 뭐? 목적격 보호라고 하죠. 왜 목적격 보호라고 합니까? 주격 보호 아니고. 목적어가 하는 행동.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두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I saw you and you were playing the 잠포냐. 이걸 합친 거죠. 난 너를 봤고 and you were playing the 잠포냐. 너는 잠포라를 연주하고 있는 중이었어. 이걸 합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 I가 한 행동은 뭐예요? 너를 보는 거. 쏘죠. 그렇죠. You가 하는 행동은 뭐예요? 됐습니까? 여기 visitors가 some pictures and works of art from Peru를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4형식과 3형식, 5형식의 차이죠.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지각동사고, 지각동사의 경우에 특이하게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몇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두 가지. 그래서 play에 쓸 수 있는 형태는 뭐? play. play가 가능하다. 단 조건은 얘가 이거를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하는 거.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또 잠포냐를 유 자리에 놓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 I saw the 잠포냐 was played by you. 그렇죠. was를 넣으면 안 되죠. I saw the 잠포냐 played by you. 그러면 잠포냐하고 played 사이에는 뭐가 생겼겠어? which was가 생각했죠.
I saw the 장소냐 which was played by you. 그럼 여기서는 뭐가 생겼어요? 여기 you하고 play 사이에. 그쵸, who were가 생겼죠. I saw you who were playing the 장소냐. 그러니까 거기에 사용된 who하고 which를 보고 뭐라 그래요?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동명사다, 현재분사다? 현분이죠. 어떤 시죠, 어떤 시. 장소냐 연주하고 있는 거를 보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한 적이 있죠. 물론 해석은 네가 장소냐 연주하는 것을 보았다 해도 되지만, 그래도 의미는 통하지만 얘를 동명사로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끼리 약속은 지각동사 뒤에 유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게 ing 형태로 나왔다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녀석을 보았다. 그리고 얘는 현재 동사다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생략된 말들 쭉 했었고요. I saw the 장포냐 played by you 할 수도 있다. 난 너에 의해 연주되는 장포냐를 보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악기 이름이 뭐겠다? 장포냐. 장포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ould you play for us 하고 있네요. 그래서 would you는 뭐 할 때 쓰는 표현이고? 제안? 요청이죠. request죠. request. 상대방에게 해주세요 할 때 쓰는 거. 바꿔 쓸 수 있는 건? could you, can you, will you?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표현은 I 주어를 you를 I로 바꾸면? you를 I로 바꿔? 응, you를 I로 바꿔서 이 would you play for us 하고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뭐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왔죠. 내가 뭐 해도 되겠습니까요? 들어도 되겠습니까? 내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이 말이죠.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리퀘스트 해도 되겠습니까? 이 말이죠. 누구에게? 너에게. 뭐 해달라고? 연주해달라고. 그렇죠. 그거 좀 연주해달라고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똑같죠? 그럼 A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하자라는 구조는 뭐예요? Request A to do죠. 또는 request처럼 어려운 동사 말고 이미 알고 있는 동사 뭐? Ask. 그렇죠. 그러면 그 표현하면 표현을 바꾸면 May I ask you to play it for us? 됐습니까? May I ask you to play for us?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또 너는 she can me도 있죠. Would you mind if I ask you to play for us? 이런 표현들이 모두 가능하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리퀘스트하는 다양한 방법들, you뿐만 아니라 I를 쓸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쭉 봤고요. Do you mind, would you mind 표현까지 쭉 살펴봤죠. 되게 딥하게 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잠포냐. 그렇죠. 그래서 play 잠포냐죠. 그렇죠. 저 잠포냐. 그렇죠. 잠포냐는 뭐니까? 악기. 뭐가 꼭 붙어야 돼? 연주하다라는 표현하고 싶을 땐 더를 써야 되겠죠. 무조건 악기 앞에 더를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연주하다 표현일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provide 장소냐 for us 라고 했고요. 그래서 my own, 그 다음에 silent play에 대한 얘기. 일단 시부터 묻겠죠. 무슨 시예요? 어찌 시. 왜 어찌 시 써야 됩니까? 픽업을 꾸며주고. 그렇죠. 픽업을 꾸며주고 있죠. 어찌 했다죠. 하다시를 꾸며주려면 어찌시죠. 그러면 이거 말고 뭐뭐 하지 않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서 이런 표현도 가능하죠. 사일런트리 대신 쓸 수 있는데 위치는 좀 달라집니다만. Without saying. 그렇죠. Without saying anything. 그렇죠. Without saying anything을 Mario picks up the panpipe without saying anything. 됐습니까? 거기에 왜 any를 쓰죠? 나 또 오고 묻지도 않는데. Without saying something 아니야? Without saying something? 뭐 아무것도 without이 얘기하죠. 내 안에 나 됐습니까? 그래서 부정, not이 있거나 또는 부정적인 그럼 내 안에 not 있다 하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Without 말고 hardly, seldom 뭔 뜻이길래? 거의 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few, a few 말고 참 few, little 그렇습니까? 얘들이 전부 다 내 안에 not 있다죠. 부정적인 말들 without saying anything 그렇습니까?
Mario picks up the pen pipe without saying anything. Silently 같은 말. 아무 말 without doing 아시죠? Without doing 뭐 하지 않고서 뭐뭐 함으로써는 뭐였더라? By doing 였죠. 어? Mario picks silently picks up the pen pipe. Mario picks up the pen pipe without saying anything. 뭔가 뭐 이거 강조하고 싶으면 부사이기 때문에 위치는 좀 자연스럽습니다. Silently Mario picks up the pen pipe. 또 마찬가지 Maria picks up the pen pipe silently. 상관없어요. 부사 위치는 좀 주어 동사만큼 뻑뻑하지 않고요. 강조하고 싶은 위치를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조금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picks up에 대한 얘기 마리오니까 S 붙였다. 또 the pen pipe를 is로 바꾸면 pick it up. 그렇죠. pick it up이죠. 잘 알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더 펜파이프는 여기 못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다 되죠. 그러니까 누가 대명사로 바꿨을 때 it이나 them이나 him이나 her 같은 경우에만 다리사이에 낀 거라. 그러니까 Maria silently picks it up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충분히 이 더 펜파이프는 잠뿐이니까 여기다가 대명사로 얼마든지 받아서 넣어도 이 내용은 통하죠. 그러니까 picks it up. He plays a contrapassato. 이런 노래가 있죠. 맞습니까? 배경 우리 수업에 배경음악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거 펜파이프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또 옛날에 고모가 연주하던 거예요. 저번 오카리나라고 했어요. 제가 잘못 듣는 거 미안합니다. 즐겁게 해주는 거죠. 즐겁게 해준 대상이 누구예요? 인조의 뜻이 즐겁게 해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즐기다 또는 즐겁게 해주다. 그렇죠. 다시 주어를 즐겁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다가 힘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즐겁게 해줬는데 그게 주어 자신이니까 반드시 무슨 대명사? 자기 대명사. He seems to enjoy himself. 힘 하면 절대 안 돼. 힘셀프야. 그 다음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Have fun, have a good time 이런 표현도 있죠. He seems to have fun. He seems to have a good ti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표현을 뭐 는 또 쓰겠죠. 이 전체적으로 는 쓰고 뭐라 그러겠어요? It seems that he enjoys himself. 그렇죠. He seems that he enjoys himself. 같이 바꿀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to 부정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완료라 합니까? 경이라 합니까? 그렇죠. 단순 부정사라고 한다 해도 단순 부정사. 단순 부정사의 특징은 동사의 시제와 동일 시제다. 뭔가 여기 since고요. enjoy is 되는 거죠. 됐습니까? He looks happy 할걸 중 1, 2였으면 He looks happy 할걸 He seems to enjoy himself 이렇게 한 거예요.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he finishes The play 해주고 연주 그거 연주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되겠죠. Playing the pipe. Playing 뭐 안만 길어봤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en he finishes playing a contrapasso 또는 뭐 he finishes playing the zampoña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걸 생략 된 말 한 이유는 finish는 누구처럼 want 같은 소리 하고 있네. want 이거냐 됐습니까?
finishes enjoy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죠. When he finishes playing the counter pasa, people applau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상관없긴 하지만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동물이에요 이거? When? 그렇죠. 그 말은 얘가 뭐다? 첫 번째 관계 부사란 말이죠. 접속사죠. 누가 뭐뭐 했을 때죠. 두 번째 배우는 애는. 네. 세 번째 배운 게 어? October. October 7th is when I was born. 이게 관계 부사. 10월 7일은 내가 태어났던 그 때이다. 어떤 시 만들어주는 when? The time이 앞에 생략되고 October 7th is the time when I was born. The time 달고 들어가 강 들어가 I was born the time이야 I was born at the time이야 달고 at the time 그렇죠. 근데 can is the time이니까 on을 달아야 되겠네. On the time 그러니까 그게 관계부사고 세 번째는 보이고 얘는 뭐뭐 할 때 만들어주던 두 번째만 배웠던 접속사 whe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근데 접속사 when에서 결국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when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 중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버리장머리 없이 will 쓰지 마라.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 대신한다. 마냥 라면에도 똑같죠. 그러니까 조건절에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조건절은 좀 쉽습니다. 조건절은 if나 unless밖에 끌고 다니는 애가 없죠. 근데 얘는 좀 어렵습니다. when 말고 when에 대한 대답 끌고 다니는 게 when, before, after, until, as soon as 많죠. 됐습니까? 걔네들한테는 안 붙여준다고 얘기를? 예. 내가 그녀를 보자마자 나는 도망갈 거야. 언제 도망갈 건데? As soon as I will see her 하면 안 된단 말이야. As soon as I see her, I will run away. 됐습니까? 그러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은 접속사가 좀 다양하죠. 이뿐만 아니라 as나 as도 when이 될 수 있고 while도 있고요. 많습니다. 접속사가. 여기서는 다 앞뒤로 다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규칙이 적용될 필요는 없지만 참고로 시간의 부사절이라 하죠. 시간의 부사절이 나왔길래 거기에 중학생들이 맨날 까먹고 맨날 틀리는 문법 하나 얘기해 드렸고요. People applaud. applaud의 뜻은? 박수치다. 오케이. 같은 표현은? Clap what? A hand. Clap hands. Their hands. 그렇죠. Their hands. 영영풀이죠. 영영풀이. 어플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어휘 시험에서 영영풀이 시험 문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eople clap their hands. 그러니까 네, 그래서 다가가다가 뭐다? Go up to. Go up to.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용 파악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비안 부스에서 이제 세 번째 장면은 이제 좀 더 좁아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 말이요 아니야 가보자 이랬죠. 앞에 가봤더니 이제 그러니까 뭐 막 뭐 보세요 이거 뭐 페루에서 온 예술 works of art입니다. pictures입니다. 뭐 잉카 문명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보여줬겠죠. 그러니까 오 이게 페루에 있었어? 어, 가보고 싶다. 뭐 이외에도 뭐 그런 거 있겠죠. 뭐 하늘에서 봤을 때만 보이는 거, 좀 이 초상화 같은 거, 몰라요? 이 초상화 페루에 그려놨더만. 그 이름이 뭐였더라? 일단 조상을 했던데 일단 조상을 쳐봐요. 여기 있는 일단 조상을 그쵸? 잘 안 보입니까? 똑같잖아요. 이 등이 이렇게 굽은 거 하면 그쵸? 있습니까? 네. 나스카네 참 나스카. 이 동네 이름이 페루의 나스카죠. 있습니까? 엄청 큰 거예요? 네. 그래서 비행기로 이 지역을 돌아다니기 전까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있으니까. 뭐 얘는 조금 원숭이 그림은 좀 그런데요. 이거 말고 다른 그림들은 정말 어떻게 그렸을까? 이런 그림들은 정말 이게 막 몇 킬로미터거든요. 이거 어떻게 똑바로 그렸지? 이거 어떻게 아직도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외계인. 뭐 그런 설도 있습니다. 외계인의 뭐 어떤 착륙, 뭐 UFO 착륙하는 뭐 비행. UFO 왜 저렇게 생겼어? 비행장 신호다. 그니까 UFO가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는 네 UFO 착륙하니까 그 뭐 주차장마다 이제 뭐 장애인 표시해 놓듯이 누구누구 씨네 UFO 착륙시는 착륙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이름 써놓은 것처럼 해놨다 라는 설도 있고. 네, 오늘 적으면 되겠네. 디바데시카. 오케이, 보여줬고요. 웍스 오브 아트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신기해서 짬뽀냐를 가리키면서 I saw you playing 짬뽀. 이 사람은 비지터는 펜파이프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죠. 좀 아는 사람이거든요. 짬뽀냐 연주하는 거 봐서. 그 다음에 would you play the 짬뽀냐 for us? 요청했고요. 그래서 뭐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많이 조용히 집어들고는 에코는 파스 루루루루루루루루루 이런 거 연주했겠죠. 그다음에 즐거워 보입니다. 기분이 있으니까 애가 말은 없지만 그러니까 when it finishes, people applaud. 그러니까 오 이제 데일 엔진이 이제 제 내 친구예요 하고 싶은 거죠. 이제 얘가 내 친구입니다 하려고 이제 다가가는 거죠. 제 친구였습니다. Go up to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이, hey, 그래서 지니 얘기입니다. 뭐라 그래요? Hey, it was you. It was you. 그랬더니, Oh hi. Oh hi. 데일이 뭐래요? I like your plane. It was so beautiful. 헤이, hey, 그래서 지니 물어봅니다. How do you make the sound? 헤이, hey, 방법 묻는 거죠. How do you make the sound? 그랬더니 이제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요. Mario. Mario teaches Dale and Jean how to play the pan pipe. 오케이. 그럼 이제 배움을 받은 데일과 진이 한마디씩 하죠. 데일은 Wow, it's when I want to learn some more. 오케이. 진은 Me too. Could you teach us more? Could you teach us more? 그랬더니 Sure. 그렇게 안 했겠죠. Sure. 그랬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세히 살펴볼 것들.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하겠죠. 오케이. 네, I like your playing. Playing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니까.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It was so beautiful. So에 대한 얘기도 합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방금 묻는 거네요. How do you make the sound? 그니까. 뭐, 이거를, 좀 이따가 이 how do you make the sound? 뭐 can you tell me 하고도 합쳐볼게요. 그러니까 can you tell me 하고 합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Mario teaches the engine how to play the panpipe. 짬뽀냐 teach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how to play에 대한 얘기 하고 how to play the panpipe 하고 그 다음에 wow it's fun it에 대한 얘기 하고 fun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I want to learn some more. 네, 여기에 about 뭐가 생겼는지 가 more 이 about 뭐가 그다음에 me too 그다음에 상대방이 뭐 하는 표현이죠 가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hey it was you 이에 대한 얘기 아까 연주한 거예요. 그렇죠. 에어컨 돌판 발사를 연주하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구경시켜주고 some pictures and works of art from Peru 했던 놈이 너였구나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it은 뭐 되셨다? The boy who played aircon 돌파사 and showed the visitors some pictures and works of art from Peru was you. 그가 the boy was you 말이죠. 걔가 너였구나. 그가 it 만나면 절 하세요. 아, it 없으면 어떡할 뻔 했어. I appreciate it. 됐습니까? I appreciate it. 난 it에게 감사합니다. Hey, oh hi. I like your playing. Playing에 대한 얘기. 연주. 그렇죠, 연주. 그렇다면 현재 분사야 동동사야. 영어.
당연히 아니에요. 뭐 아니에요야 명사지 당연히. 너의 연주죠. 너의 연주. 그래서 이 세대 한 얘기. Playing the pan-pipe. Your playing was so beautiful. 하면 되지 뭐 멀리 갑니까? 그가 Your playing was so beautiful. 너의 연주가 매우 아름다웠다. Okay, so 바꿔 쓸 수 있는 건 very. Very로 바꿔 쓸 수 있고,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다. It was a beautiful play.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도 똑같은 뜻이잖아. It was a beautiful 하는거나 It was a beautiful playing 하는거나 똑같은 얘기잖아. 그쵸? 그럼 여기다가 소울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 안돼요. 잘 안해. 여기도 소울을 못 넣죠. 대신 뭘 넣거나 very 착한 대리를 넣거나 또는 서치를 넣을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리라고 수호하고 서치하고 옛날에 했던 그 얘기하는 거죠. 전부 다 뜻은 똑같은데 수호는 명사가 없을 때만 쓴다. 서치는 거꾸로, 그러니까 수호나 서치나 베리가 하는 일은 전부 다 여기 너무 뷰티풀을 꾸미려고 오는 거야. 어찌시기 때문에. 됐습니까? 매우 아름다운 이라는 뜻을 만든단 말입니다. 비슷하게. 됐습니까? 근데 수호는 명사가 없어야만 쓰이고 서치는 거꾸로 명사 있어야만 쓰이고, 그리고 서치가 들어왔을 때는 거기 관사 어 같은 게 있으면 어순이 서처 어서치 하면 안 된다 라는 시리즈 얘기죠. 오케이, 이게 했고요. 그 다음에 방법 묻고 있죠. How do you make the sound? 라고 진이 누구한테 물은 거야? Mario. Mario한테 물었죠. Can you tell me 하고 How do you make the sound? 를 합치면 Can you tell me how to make the sound? How to make the sound? 그렇죠. Can you tell me how to make the sound? 되고 뭐 그까지 갑니까? Can you tell me how you make the sound? 하면 되죠. 응? 네. 뭐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내가 지금. 네. 됐습니까? Can you tell me how you make the sound? 하고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네. 방법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Can you tell me how to? Can you explain how you make the sound to me?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설명 요청하기죠. 그 다음에 티치에 대한 얘기 마리아라고 듣습니다. 네, 또? 티치 A A가 어디, 데이부터 어디까지, 어디까지 A야? 지금까지 A고 그 다음에 B는 이거죠. 현재 구조가 티치 A, B의 구조죠. 그럼 몇 형식이다? 4형식 4형식이죠. 그럼 형식 전환하면 어떻게 된다? Mario teaches how to play the panpipe to Dale and Jim. 그렇죠. 전체 to 써야죠. 그러니까 Mario teaches how to play the panpipe to Dale and Jim. To them.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how to play the panpipe에 대한 얘기. Panpipe를 연주하는 방법. 오케이. 또 딴 얘기 할 거 없어? How you 너희들 how you 안만 길어봤자 마리오 입장에서는 you 아니에요. 이 문장에서 넣어야 될 거 아니야. How they play the panpipe. How they can play the panpipe죠. How they can play the panpipe. 그들이 어떻게 연주할 수 있는지. 네? 네. 무슨 you야 you. 여기다가 어떻게 you를 넣나. Maria teaches Dale and Jean how they can play the panpipe.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panpipe를 연주할 수 있는지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계속해서 이들에 대한 얘기 Playing panpipe. 아 panpipe는 악기가 아닌 모양이죠? Playing the panpipe. Playing the panpipe is fun. 또는 To play the panpipe is fun. 오케이. fun에 대한 얘기 재밌는 무슨 뜻도 있어? 재미란 뜻도 있죠. Have fun 할 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Interesting. It's 뭐? Interesting. Interesting이야, interested이야. Ting. Ting이죠. It's interesting. I를 바꾸면 I am interested. I want to learn some more about playing the panpipe. 뭐
how to blind a vampire 또는 blind a vampire. Me too. 박현수. Could you 뭐 하는 표현? Request 하는 표현. 뭐 can you, will you, could you 있죠. 예, 아이를 바꾸면 May I ask you to teach us more? Can I ask you to teach us more? Can I ask you to teach us more? Could I ask you to teach us more? 상대방에게 허락받는 걸로 바뀌죠. 상대방에게 I가 허락받으면 Can I, May I, Could I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Do you mind if I ask you to teach us more?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말이 끝나고 나서 얘들이 셋이서 하는 일은 됐습니까? 예, 어떻게 해요? 제가 예, 그다음에 뭐 Maria suddenly picks up the pen pipe. Pick up은 이어놓고다 pick it up. 그다음에 he seems to enjoy himself. Seem to do the enjoy oneself다. Maria teaches the other team how to teach A B다. How to do the 사운드의 다양한 뜻.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소리. Do you hear the strange sound? 그 사운드 뒤에 어떤 식으로 오면 어때 들린다가 오케이 그 다음에 scene 4 넘어갑니다 오케이 먼저 핑크부터 scene 4입니다 그래서 학교 음악 시간에 마리오는 뭘 시작하죠? 노래 오케이 그게 단가요? Mario comes up to the front answer to sing. 앞으로 나가서 노래하기 싫다. 앞에 노래하기 시작한다죠. 뭐 수학, 뭐 음악 수행 평가 이거나 이거. 그래서 그의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그렇죠? 뭐 하기에는 듣기에는 그렇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를 선생님이 멈추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가 뭐 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거죠. 노래하는 것을. 그가 노래하는 것을. 그래서 음악 선생님 부탁합니다. 마리오야 좀 더 요청하는 거죠 또? 조금 더 크게 불러줄 수 없겠니? 그가 그랬더니 마리오 does not sing any louder. 그래서 전혀 더 크게 부르지 않죠. 전혀 더 크게 부르지 않는다. 선생님 딱 빡치죠. 됐습니다. The teacher stops him again. 다시 한번 더 노래를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음악 선생님 미안하구나. 이 노래 점수를 줄 수가 없구나. I can't give you a break for this. 오케이. 다른 노래 있니? 됐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오가 does not say anything. 또 성경 나오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After a few seconds, Jean이 손을 들고 말한다니까 After a few seconds의 뜻은? 몇 초 후에 오케이. 뭐 물론 단어 뜻 그대로 하면 몇 초 후에지만 잠시 후에죠. 잠시 후에 Jean이 손을 들고 말합니다. 그래서 Jean이 말하기를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Jean이 마리오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마리오는 펜파이프 연주해요. 아마도 펜파이프를 연주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할 수 있냐? 마리오? 그래서 in a very small voice로 yeah. yes.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좀 뭘 자세하게 했구나. 뭐 이거 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 음악 시간에 누가 마리오는 두 가지 행동을 하는 거죠. 앞으로 나간다 그리고 시작한다죠. 앞으로 나간다 그리고 노래하다를 시작할 수 없죠. 노래하는 것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하다는 누구 같으니까 노래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의 목소리가 너무 낮다. 뭐 하기에는 듣기에는 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가 뭐 하는 것을 연주 노래하는 것을 어떻게 넣을 거냐 생각하면 되겠죠. A가 너무 못하게 맞다라는 표현이고, 그가 너무 못하게 한다. 그다음에 부탁하는 거죠. 이거 요청하는 표현 좀 더 크게니까 이런 표현 뭐라 그래요? Louder. 그렇죠. 비교급이라 하죠. 약간이란 표현이죠. 약간 더 크게.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혀 안 된다. 전혀 뭐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조금도 뭐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그를 멈추게 한다. 뭐를 못하게 한다? 노래하는 것을. 그렇습니까? 오케이. 미안하구나. 나는 줄 수가 없다. 여기에 두 동사 can 쓸 텐데, 이게 뭐 하는 can인지 얘기하겠죠. 볼 수가 없다. 네, 다른 노래가 있니? 다른 노래 몇 개를 물어보는 거예요? 한 개를 물어보는 거죠. 다른 노래 한 개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 여러 개가 있냐고 묻진 않겠죠. 그러니까, 다른 노래 한 개 더 있니? 그러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아무 말도 하질 않는 거죠. 그쵸? 얼마 후에 하지 않는다. 손을 들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R로 시작하는 어떤 동사를 쓰죠. 그러니까 R로 시작하는 비슷한 뜻을 가진 녀석이 있는데 걔랑 뜻이 뭐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얘기할 거고요. R로 시작하는 동사.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는 마리오는 뭐한다? 페루 펜파이프를 뭐한다? 연주한다. 아마도 여러가지 표현이 가능하죠? 추측을 얘기하는 거죠.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입니까? 추측을 나타내는 부사입니까? 부사. 부사죠. 그는 이란 말이 생각했죠. 아마도 그는 뭐를 사용하여? 펜파이프를 사용하여. 그렇죠. 뭐뭐를 사용하여니까 전사 뭘 쓰겠죠. 펜파이프를 사용하여 무엇을 그 노래를 뭐할 수가 있다? 연주할 수 있다. 여기에 조동사 뭐가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뜻이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할 수 있니? 그러니까 오케이. 갑니다. 그래서 언제? 아 어디에서군요. 어디에서? At school. 언제? In music class. At school. In music class. At에 대한 얘기, in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누가 뭐 한대요? Mario? Mario comes to the front and starts singing. His voice is too quiet. Too quiet? Too quiet는 어색하고요? 아 맞네요. Too quiet. 금속에 too quiet라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His voice is too quiet. The teacher stops him. So, Mario, could you sing a little louder? L-O-U-D-E-R. Could you sing a little louder? 그랬더니 Mario does not sing any louder. The teacher stops him again. 오케이. 그래서 teacher가 뭐래요? I'm sorry, I can't give you a grade for this. Do you have another song? Do you have another song? 오케이. 그랬더니 Mario doesn't say anything. After a few seconds, Jim raises his hand and says, and then says.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를 자세히 살펴볼 거냐. 오케이. At in 한다 있고요. Maria comes up to, go up to, come up to. 뭐 비슷한 거 나오네 자꾸. 그러니까 go up to, come up to. 오케이. The front and start. Start에 대한 얘기 하겠죠. Sing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His voice is too quiet. 여기다 quiet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 뒤에 뭐가 생겼느냐 얘기하겠죠? 그가 too quiet 뒤에 생겼던 말. 그 다음에 the teacher stops him 뒤에 생겼던 말. 그가 A가 뭐뭐하게 못하게 막다라는 수고 혹시 압니까? Stop it. 자, 계속해서 Maria, could you sing a little louder? Could you? 에 대한 얘기 계속하죠. 그 다음에 a little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 다음에 이 a little, 여기에 있는 a little하고 a little money의 차이는 뭔지 또 얘기해 주시고요. 그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louder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Maria does not sing any louder. 오케이. 그래서 애니가 무슨 애니에 대한 얘기가 없어. Does not sing any louder. But you just stop seeing him. 뒤에 생략된 말 뭐냐? 똑같은 거고요. 어차피 약간 뭐야. 그다음에 I'm sorry, I can't give you a grade for this. This에 대한 얘기 하겠죠. Can't에 대한 얘기 하겠죠. 누가? Can't give you a grade. 그다음에 give에 대한 얘기 좀 할까요? 어차피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누가? I can't give a grade for this. Do you have another song? Okay. 언어에 대한 얘기 하겠죠. But not saying anything. Okay. 이 표현은 침묵을 지키다 이 표현이죠. 그렇습니까? 이 침묵을 지키다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지? After a few seconds, a few에 대한 얘기 하겠죠? 여기 a few하고 위에 a little하고 또 비교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second에 다양한 의미 얘기할 거고요. James raises his hand and says. raise하고 뭐하고 비교할 것 같아요? raise하고 rise하고 비교하겠죠.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에 대한 얘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in which class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그렇죠. 어디 언제죠? 어디에서 언제? 학교에서 음악 수업 시간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at school in music class. 그러니까 in class가 뭔 뜻이에요? In class 수업 중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아니고 언제예요? In the classroom. 교실 안에서 where 6번 됐습니까? Maria comes up to. comes up to의 뜻은? 어머니의 front. 됐습니까? 비슷한 말은 go up to. 됐습니까? front. front of the classroom이겠죠? front of the classroom. 교실 앞으로 가서 and start. 뭐 start는 여기에 대한 얘기는 일단 여기 s에 대한 얘기는 여기에 he니까 그러니까 he가 하는 행동이 두 가지인 거죠. he comes up, he starts. 뭐 나가서 시작한다죠. 그 다음에 singing에 대한 얘기. 동명사. 당연히 동명사죠. 그럼 to sing으로 바꿨을 수? 있다. 있죠. 그럼 start는 누구처럼? Like 종족이죠. 그러니까 그럼 종족들 다 소환해 주세요. Like, love, continue, hate, start, begin. 됐습니까? 동명사가 오든 투부정사가 오든 의미 변화가 없는 친구들. 됐습니다. start it이죠. start it. ing를 it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동명사라는 거. 이제 그것을 노래하는 것을 시작한다.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his voice is too quiet. quiet 무슨 뜻이고? 조용한. 바꿨을 수 있는 건? too small. too small. 괜찮고요. 또? 앞에 어찌시 형태로 있었죠? silent. 그렇죠. too silent. 됐습니까? his voice is too silent. too quiet. 그러면 too quiet 뒤에 생각하면 his voice is too quiet to hear. to hear. to listen to.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원인과 결과네요. 또 다른 표현 방법. His voice is too quiet to hear. I can't hear his voice because it's too quiet. Okay, I? They가 좋겠죠. 여기 I가 있습니까? 자네가 여기 있어요? They can't hear Mario's voice, his voice because it is too quiet. Cool. 뭐든지 해보세요. 자, 너무 어떻다, 너무 어떻다, 그래서 어떻다. So quiet. His voice is so quiet that they 갑자기 couldn't로 바뀌죠, 그쵸? Can't hear.
They can't hear it. That. 그렇죠. Hear 뒤에 넣어줘야지 다시. 그건 잘했어요. 근데 시제는 엉망이었죠. His voice is so quiet that they can't hear it. 그렇습니까? So that 구문은 원인과 결과죠. His voice is so quiet that they can't hear. 또는 뭐 더 teacher can't hear it. Can't hear him 해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his voice 해도 되겠고요. Okay. The teacher stops him. 뒤에 선생님은 stops him from singing. The teacher stops him from singing. 그래서 A가 뭐뭐뭐 하지 못하게 막다. Stop A from doing. From stop A from doing. 그러니까 okay. The teacher stops him from singing. Stop A from doing. A가 뭐뭐 하지 못하게 막다. Stops him from singing. 노래를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야 그만 그만 그만. 됐습니까? 새 가슴 뭡니까? 원래 워크 하는 거 아니라 갑자기 말하는 거야. The teacher stops him from singing. 됐습니까? Okay, 그래서 Mario, could you please sing a little louder? 됐습니까?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Sing a little louder! 이랬겠죠? I can't hear you! 그냥 0점 안 주나요? 착하네요, 선생님. 최저가 70. 오케이, 부탁하고 있죠? 오케이, can I? Can I hear? Can I sing? Can I sing you? 세 번째 한다, 이제. Can I ask you to sing a little louder? Can I ask you to sing a little louder? 내가 너에게 조금만 더 크게 노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니? Can I request you to sing a little louder? Will you sing a little louder? Can you sing a little louder? Would you sing a little louder? 선생님 되게 폴라이트하게 말씀하시네요. Could you sing a little louder, please?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a little에 대한 얘기. 약간 독특해. Okay. 그래서 어찌시. 여기 예? 예 그렇죠 얘는 어찌시죠? 그러니까 a little money는 뭐예요? 어떤시 그렇죠 약간의 돈이죠 그럼 some money, a little money a little 뒤에는 명사라면 셀 수 없는 명사 양을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약간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형용사가 아니고 무슨 시라서 어찌시라서 지금 라우드와 같은 무슨 시를 어떤 또 어찌시네요 뭐를 만들고 있다? 어찌 어찌를 만들고 있네요 loud는 어떤 시도 되고 어찌 시도 됩니다. fast 같은 애야. 그러니까 원래 어찌 시의 비교급은 more easily. 이거죠. more를 쓰는 게 원칙이죠. 이라 했죠. 그렇죠? more easily, more silently. 그렇습니까? 근데 어떤 시와 어찌 시 전부 형태가 같은 애들은 이와 같이 er을 붙여서 비교급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찌 어찌 불러달라? 조금 더 크게. 그렇습니까? a little louder 하게. 어찌 어찌 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a little louder 하게.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up는 뒤에 명사의 복수형이죠. 얘는 그래서 품사가 뭐다? 얘는 어떤 시다. 그러니까 약간만 더 크게 해줄 수 있겠니? 오케이. 그래서 any는 뭐 하려고 온 거냐 하면 일단 정상적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조금, 조금도 더 크게 부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not any. Not sing any louder. 오케이. 얘는 무슨 시야? 라우더. 어찌시? 당연히 어찌시죠. 당연한 걸 자꾸 물어봐야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꾸 쓸데없는 고민을 하시네요. 아니, 안 보였어요. The teacher stops him from singing again. 가 다시 singing again 다시 한번 더 노래를 못하게 만듭니다. I'm sorry, I can't give you a grade for this. Can't에 대한 얘기. 할 수 없다. 줄 수 없다. 조금 더. 또. 금지죠 금지. 됐습니까? 능력입니까? 금지입니까?
됐습니까? 할 능력이 없다가 아니고요.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난 줄 능력이 없어가 아니고요. 주면 안 되도록 규칙이 정해져 있어. 이런 뜻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I'm not able to로 바꿨을 수 없다라는 거. I'm not able to give you. 됐습니까? 오케이. Give에 대한 얘기. Give A, B. Give A, B죠. 지금 몇 형식? 4형식. 4형식. 근데 형식 변환하면? I can't give a grade for this to you. 오케이. 이거보다는 I can't give a grade to you for this. 그렇죠. I can't give what? A grade. To whom? To you. Why? For this. 그러니까 뭐 때문에 준다? 이것 때문에 준다. This는 Your song, this song. 됐습니까? 이 노래에 너는 점수를 줄 수가 없어. 됐습니까? I can't give you a grade for this. Do you have another song? 묻고 있고요. Another에 대한 얘기. On plus other. On plus other니까 뒤에는 반드시 할 수 있는 것. 끝. song 보면 바로 나오는데 뭐 셀 수 있는 것에 단수형 셀 수 있어야 되고 단수형이라 해야 돼. 두 가지 조건이야. 됐습니까? 또 다른 노래 한 곡 없냐 이 말. Do you have another song? 그러니까 other 하면 안 됩니다. other를 쓰고 싶으면 other songs 써야 되겠죠. other 뒤에는 명사를 넣고 싶으면 복수형. 됐습니까? 또는 뭐 셀 수 없는 명사 other money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on이니까 셀 수 있고 단수형. every처럼 단수형 적은 거 똑같은 이유입니다. every 뒤에 셀 수 있고 단수죠. 언어 뒤에도 셀 수 있고 단수로 해야 돼. Do you have another song? Mario does not say anything. 그래서 마리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침묵을 지킨다는 뜻이니까 Mario keeps silent. 그렇죠. keeps silent. stays silent. keep 어떤 상태죠. stay 어떤 상태, 어떤 상태 유지하다. remains silent 되고요. not say anything.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n은 정상적이죠. 그러니까 그럼 not n은 뭐로 바꿀 수 있으니까? 11번째 얘기합니다. no로 바꿀 수 있죠. Not any는 no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 규칙을 적용하면 Mario Mario says nothing. 계속 몰라요. 할 때마다 몰라요. Mario says nothing. Mario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Mario says nothing. 오케이. 어퓨에 대한 얘기, 세컨드에 대한 얘기. 세컨드는 무슨 뜻도 있고 초 라는 뜻도 있고 또 뭐? 초침 그쵸? 여기서는 무슨 뜻? 초 그니까 짧은 시간을 표현하고 있죠. After a few seconds. a few 뒤에는 살 수 있는 건 없어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셀 수 있는 게 몇 개 있다고 하고 복수형 올 수 있는 게 뭐가 some이죠. After some seconds, after a few seconds, after a few minutes. 그러니까 잠시 후에 Jim raises and says. 그래서 raise에 대한 얘기 들다. rise에 대한 얘기 듭니다. 올라가다죠. The sun rises in the east. 뜻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쓰임새가 다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무슨 동사라고 해? 타동사. 타동사고 얘는 보고 뭐라 그래? 자동사. 뭐로 구분해? 얘는 지금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왔어? 와. 그 말은 raise의 무슨 어다?
목적어다. 목적어를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동사를 보고 뭐라 그런다? 자동사라고 한다. 근데 얘는 이렇게 쓰였죠. 태양이 동쪽에 뜹니다가 뭐였어? The sun rises in the east. In the east. Rises 뒤에 in the east만 왔죠? In the east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raises 여기다가 rises 써놓으면 맞냐 틀렸냐 하면 당연히 틀렸다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raises and then says 여기에 진이 생겼으니까 예의 형태 이 정도는 안 좋겠지. 오케이. 이 다음 부분입니다. 오케이. 이제 배워볼까요? 일단 빙타 채워보겠습니다. 아, 일단 내용 파악하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음악 수행 평가가 있는데 마리오 차례라서 comes up to the front and starts singing 하는데 his voice is too quiet. 앞에서 이렇게 부를 거라고. 왜 이렇게 his voice가 too quiet 합니까? 마리오 is very shy 하기 때문에요. s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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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stop singing from singing 노래부터 하게 맞고 그 다음에 could you sing a little louder? 안 들려서 점수 못 주겠단 말이죠. 그랬더니 does not sing any louder. 진짜 답답한 성격이죠. 선생님이 제일 못 참는 성격 중에 하나. The teacher stops singing from singing. 노래 못하게 맞고는요. I'm sorry, I can't give you a grade for this. 이 노래로는 점수를 줄 수가 없구나. Do you have another song? 딴 노래 시키면 나을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래서 두 번이나 아무 말 안 하죠. After a second, Gene. Gene과 대회 중에 Gene이 나섰죠. Raises his hand and says. 말하기를. 말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선생님한테 하는 말. 뭐라 그래요? Mario plays the Peruvian pinpipe. Maybe he can play the song with the pinpipe. Okay, 그래서? Can you, Mario? In a very small voice, yes. 이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더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다음에 maybe에 대한 얘기할 거고요. can에 대한 얘기하겠죠. is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다음에 can you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in a very small voice. 한 단어로 뭐로 바꿔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yes는 yes. 오케이. 그래서 Mario can Mario plays the Peruvian pipes 하고 있네요. 도에 대한 얘기? 악기라서 더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표현이라서 그러니까 누가 악기라서가 아니고 악기를 연주하다 표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Maybe에 대한 얘기? 아, 무슨 시? 악기 시 같은 말은? Probably Probably 또 이런 말들이 비슷한 말들이죠. 그러니까 maybe he can play the song with the pen pipe. 그 다음에 can에 대한 얘기 조동사 대한 얘기 나오면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능력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he is able to play the song with the pan-pipe 뭐,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 다음에 with에 대한 얘기 using 그렇죠 using the pan-pipe 뭐뭐를 사용 with에 사용하는 의미 여기서 이와 같은 뭐 뭐뭐를 사용하여 라는 뜻도 있고 또 뭐뭐와 같이 뭐뭐와 함께 또 The girl with long hair 뭐야? The girl with long hair 뭐뭐를 갖고 있는 뭐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뭐를 사용하니까 using 이라는 의미와 바꿀 수 있죠. Okay. Can you? 에 대한 얘기 Are you able to play the pan pipe Mario? Can, are you able to play the song with the pan pipe Mario? 겠죠. 그러니까 그 노래를 pan pipe로 연주할 수 있니? Are you able to play the song with the vampire Mario? In a very small voice. 한 단어로 뭐가 가능할까? Quietly. Quietly. 그렇죠? 또? Silently.
그렇죠. silently. 이런 것들로 바꿨을 수 있겠죠. 이상하게 썼네. Okay. Yes, I can. 이거 할 수 있어요. 어? 제가? Okay. The Mario comes up to the front. Start and to do a doing 모두가 할 수 있다. Doesn't say anything. Says nothing. Not any는 no로 바꿨을 수 있다. After a few seconds. A few 뒤에 seconds. 라는 표정을 보아야 된다. Raise, rise, take grade. Grade에 다양한 의미 나왔네요. 그래서 미라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 받았다. Mina got good grades on her exams. 그 다음에 그는 2학년이다. He is in the second grade. Okay. 세컨드와 같은 걸 보고 기수라 해요.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라 해요. 기수. 서수라고 하죠. 순서를 나타내니까. 1, 2, 3, 4가 기수입니다. 순서를 나타내는 first, second, third 보고 순서를 나타내니까 서수라고 해요. 서수 뒤에는 단수 명사가 와야 되겠죠? 1기수, 2기수, 6학년 뭔 뜻이에요? 몇 번째로 입학한 사람? 누가? 그 다음에 그는 1급 한자 능력 시험을 통과했다? He passed the first grade Chinese characters test. 어? 네. 문자라 또 있다고 했었죠. 캐릭터가 많이 남았네. 오케이. 그래서 마리오는 goes back to his seat and 그래서 뭐하고 뭐한다 자기 자리로 뭐해서 돌아가서 앉습니까? 앉으면 되게 어색하겠는데 돌아가서 뭐한다? 펜파이프를 꺼낸다. 그가 꺼내다라는 수거를 알아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가 노래를 연주하고 He plays a song and the 반전체가 조용해진다. 그 다음에 그가 연주를 마치자 마치자 또 어플라우드 학생들이 박수친다. 오케이. 선생님 이제 감상 얘기하죠? 감상 말하기. 어 끝내줬어 마리오야. 오케이 나오네요. 외워야 되시고 솔직하게 말해서 난 네가 그렇게 잘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단다. A가 뭐뭐 할 것을 기대하다라는 표현 보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페루 펜파이프로 뭐뭐를 사용하려고 보이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우리말스럽게 좀 해야 되겠네요. 뭐 아리랑 연주하는 것 때문에 페루 펜파이프로 아리랑 연주한 것이 독특했다. 그러니까 좀 우리말스럽게 하는 양념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미리 예측해보면 누구는 뭐하고 뭐하고가 뭐하고 뭐한다가 또 나오죠. AND를 통해서 마리오가 한 두 가지 행동이니까 두 번째 동사 앞에 마리오가 생략되고 그럼 시제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를 주의해야 되겠죠. 맞죠? 네. 오케이. 돌아가고 그리고 꺼낸다죠. 그러니까 여기 꺼내다 돌아가다 자리로 대로 돌아가다라는 표현은 물론이지만 뭐 무엇을 꺼내다 뭐 무엇을 짚다 뭐 뭐를 가리키다 뭐 이것도 있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하고 뭐하고가 엔드로 또 연결되어 있죠. 그가 노래를 연주하고 그리고 또 반전체는 조용해진다. 오케이. 반전체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리고 반전체는 단수 취급하는지 복수 취급하는지. 그러니까 반전체라는 이런 표현 읽어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집합명사입니다. 집합명사. 집합명사는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야 되는 명사를 보고 집합명사라고 하거든요. 이런 그림이 그려 이런 느낌의 단어를 들 명사를 보고 집합명사라고요. 뭐가 있을까요? 집합명사에는 클래스가 있겠죠. 클래스 이런 느낌 듭니까? 네. 또 패밀리가 있죠. 뭔가 클래스나 패밀리 뭐 예? 클래스
동아리. 네, 군사. 그러니까 police, army 이런 것도 또 집합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근데 얘들의 집합명사에 대해서 얘기할 건 뭐냐 하면 그 전달한 내용이 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면 동그라미 몇 개? 한 개. 한 개죠. 단수 취급하고. 그 다음에 얘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뭐 취급한다? 그러니까 단수 취급할 수도 있고 복수 취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중어로 사용됐을 때.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가 뭐 하자? 그가 연주를 마치니까 맞췄을 때 해도 되겠죠? 맞췄을 때. 맞췄을 때 했네요? 맞히자 했지만, 맞췄을 때. 누가? 연주를 했을 때 조용해진 거 아니에요? 예? 연주를 했을 때 조용해진 거 아니에요? 맞, 연주하고, 여기는 연주하고 그리고 조용해진다. 이렇게 연주했을 때 조용해진다 해도 되고요. 근데 여기는 본문에는 연주하고 그리고 조용해진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가 연주를 마쳤을 때 학생들이 박수를 친다 라고 본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누가 뭐뭐 했을 때 누가 뭐뭐 한다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반대로 하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감상말하고 있는 거죠. 굉장했었다 마리오야.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한번 바꿔쓸 수 있는 얘기해 볼 거고요. 그래서 누구는 나는 누가 뭐 할 것이라는 것을 네가 그렇게 연주를 잘 할 것이라 는 것을 뭐 하지 않았었다? 기대하지 않았었다. 시제는 과거였고 A가 무모하기를 기대하다. 에다 남는 문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사용하여? 페루펜파이를 사용하여. 아리랑은 아리랑인데 어떤 아리랑이죠? 페루펜파이프를 이용한 아리랑. 그러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페루펜파이프를 사용한 아리랑은 어떻게 썼다? 감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거니까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마리오. Mario goes back to his seat and takes out the pen pipe. Okay. Takes out the pen pipe. 그래서 he plays the song and the whole class becomes quiet. When the whole class becomes quiet. 그래서 when he finishes, the students applaud. When he finishes, the student applauds. That was great, Mario. Frankly speaking, I didn't expect you to be that great, good. I didn't expect you to be that good. So, Ariel with the pen pipe. Ariel pen pipe was unique. Okay. 그래서 자세히 살펴볼 부분들 뭐 goes에 대한 얘기할 거고 goes back to 할 거고 city에 대한 얘기하겠죠. city에 대한 의미와 여기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take out에 대한 얘기하겠죠. Mario goes back to his seat and takes out pen pipe. 이걸로 봐서 pen pipe를 항상 갖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까? Okay. 그 다음에 he plays the song and the song의 제목이 뭔지 이제 뒤에 나오죠. 계속해서 그냥 더 송이라고 했는데 더 송이 뭐였는지 이제 아는 거죠. He plays the song and the whole class becomes quiet. 네, 그래서 허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왜 becomes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quiet에 대한 얘기하는 거 바꿔 쓸 수 있는 when he finishes 뒤에 생길 때 말 하겠죠. 그럼 when he finishes 스튜던트 어플라우드. 어플라우드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부분으로 That was great. 그것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뭘 말하는 거죠 이게. 뭘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Frankly speaking. 외워야 될 수호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지 알아볼게요. I didn't expect you to be that good. 오케이. 그래서 일단 expec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아리랑 with the Peruvian pen pipe was unique. 위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이 표현을 여기다가 뭘 넣어서
진짜 이 표현 아리 아 뭐 팬파이프를 사용하여 페루비안 팬파이프를 사용하여 연주한 아리랑이란 말. 여기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를 넣으면 뭐, 페루비안 팬파이프를 사용하여 연주한 아리랑이 독특했다 이런 말 할 수 있으니까 여기 뭘 넣을 수 있을까도 생각하면 좋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유니크의 영향풀이 도입니다. 봅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디 어디로 되돌아가다? Go back to. 됐습니다. 오케이. 누구누구에게 다가가다? Go up to. Go up to, come up to. 됐습니다. 저기 있어. 그 다음에 외워야 될 수거죠. 몇 번 나왔던. 그럼 seat에 대한 얘기? 자리. 자리, 좌석. 여기서는 품사가 뭐다? 명사. 그렇죠. 자리, 좌석이라는 명사죠. 또 무슨 뜻도 있나요? 앉히다 라는 뜻이 있죠. 안 넣나? 안 넣네. 에어컨 꺼뜨렸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 시트하고 시트하고 비교하겠죠. 그쵸? 이 sit은 무슨 뜻이야? 앉다. 앉다. 그럼 얘를 보고 무슨 동사라고 해? 의문동태다. 아, 그래요? 오케이. 이 말 뒤에는 무엇이 옵니까? 어디가 옵니까? 어디. 그쵸. 그럼 얘를 보고 무슨 동사라고 해요? 자동사. 그쵸. 그 얘기 하는 거죠. 자동사. 또 앉히다 in sit는 seat는 뒤에 무엇,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넣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타동사가. 됐습니까? 그래서 sit here, 여기 앉으세요 라는 표현 있죠? 그쵸, 이거 똑같은 표현이 뭐다? sit, sit yourself here 하고 같은 거죠. sit here, sit yourself here, 여기 앉으세요 라는 표현을 자동사 sit을 쓰면 그냥 sit here 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 be seated yourself here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be seated yourself here, 여기 앉으세요 라는 표현. 됐습니까? 여기서는 자리, 좌석 이런 뜻이다. 됐습니까? comes back, goes back to his seat and picks up.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akes에 대한 얘기. he가 두 가지 행동하는 거죠. he goes back to 하고 또 he takes out 하니까 s 붙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takes out에 대한 얘기. 꺼내다. 또. 잡히고 있다. 뭐 비슷한 거 나오지 않았네, 이거랑. 아, 됐어. pick up. 픽업이 나왔습니다. 뭐가 하나 나왔었잖아, 뭐. 이어동사 나왔었잖아. 네. 어딨었어? 픽업 나왔네. Mario silently picks up the pan pipe처럼. 똑같이 이어동사죠. 하지만 포인트 at은 이어동사가 아니죠. 그것을 가리키다 point it at이야, point at it이야. at은 그때 접사기 때문에 걔는 중간에 끼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tom pan pipe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 it으로 바꿨을 땐 여기 넣어야만 하고 takes it out.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더 송 제목이 뭐였다? 아리랑이었죠. 뒤에 보니까 plays Arirang and the whole class becomes quiet. Hey, 그래서 whole의 뜻은 뭐고? 전체의 라는 뜻이고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every. Entire class. 그럼 뭐 whole class를 everyone 해도 되겠죠. Everyone becomes quiet. Every classmate. Every class는 모든 mate. Every classmate. becomes quiet. Every student becomes quiet. Whole class becomes quiet. becomes에 대한 becomes에 대한 얘기. 집합 명사라서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얘를 암만 길어봤더니 현재 못 취급하고 있다. 이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써야 됩니다. becomes quiet.
quiet. 무슨? 과연 뜻은 몰라요? 조용해. 아, 동사죠, 그쵸? 아니, 조용하지. 왜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안 돼요? 아, 내가 뭘 빠트린 것 같은데, 너 계속. 뭐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지금 기본적인 것도 안 돼요. 조용히 하다야 조용하냐? 조용히 하다는 뭔데? 바꿔줄 수 있는 건 뭐예요? Silent. 그러니까 반대말은 뭐예요? Loud. Noisy. 그러니까 조용해진다. Comes quiet. 예, 바꿔줄 수 있는 건 is나 get 이런 것도 있겠죠. Get quiet. 뭐, turn도 있고요. Turns quiet. Grows quiet. 전부 다 점점 어떠어떠해지다 할 수 있는 거. get 어떤, become 어떤, turn 어떤, grow 어떤. is를 써도 느낌만 달라진다. is quiet 그냥 조용하다. 조용해진다. 점점 조용해진다 뜻이고요. 그 다음, when he finishes playing. 어? playing the song. when he finishes playing the song. 노래 연주를 끝마칠 때 the students applaud. applaud 뜻은 박수치다. 박수 쓸 수 있는 건 clap their hands. clap their hands.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play. you are playing. playing the song was great. 연주가 어땠다? 좋았다. 그 박수 쓸 수 있는 건 good. Good, amazing, fantastic. 키로 쓰여가는 같은 말. Terrible, 됩니까? Terrific. Okay, 그 다음에, 뭐 말하기? 네? 이게 독립분사군입니까? 이게 독립분사군인데. 뭐 말하기? 감상. 감상 말하고 있죠? How was it? How was my. Playing. 연주 어땠어요? 어땠어요? They were great. Frankly speaking. 뜻은? 솔직히 말하면. 같은 표현? To be honest with you. To be honest with you. To be frank with you. Frankly speaking. To tell the truth. To tell the truth. 누가 수고로서 통째로 외워내야 될 것들. Expect에 대한 얘기? 기대하다. 기대하다. 구조는? Expect A to do. Expect A to do, ask A to do, tell A to do, what A to do, advise A to do, ask, 뭐 많죠. 밤부색했죠. Order A to do, make A do, have A do, help A to do, help A do. 그러니까 you가 be that good 하는 거야. be that good 당하는 거야. be that good 한 거.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까지 훌륭할지 기대하지 못했다. good 바꿨을 수 있는 건 Great, fantastic, amazing, terrific. 네가 그렇게까지 훌륭할지는 기대하고 있어. 대에 대한 얘기? 그렇게까지. 바꿔줄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요새 구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굿이, 굿의 정도가 더. 그렇죠. 또? 싸우고. 그래서 이 that은 외전의 that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that과 네 번째 that을 배우던 사이 어딘가 은근슬쩍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없다. 그러니까 they나 so로 바꿔서 해야 되겠다. to so good, to be so good, to be, to be very good. 그 다음에 along with the with의 뜻은 여기서 뭐예요? 뭐를 사용하여? 왜 were가 아니고 was인가요? 이수로 바꿔줄 수 있어요? 뭐를 이수로? I love it, the pen pipe. 네, 누가 주인공이야?
아리랑. 얘는 뒤에서 뭐 해줄 뿐? 응. 아리랑 was unique. 아리랑이 끝내줬다, 독특했다. 근데 페루비안 팬파이프를 이용해서 연주한 아리랑이 끝내줬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뭘로 하면 좀 더 의미가 칠 수 있을까? 오, 아리랑 that you played. 좋네요. 자, 이것도 되지만 뭐로 가능하겠다? 아리랑인 아리랑인데 연주한 아리랑이야? 연주된 아리랑이야? 된. 그럼 여기 뭐 넣으면 될까? 한 단어. 얘가 연주하다가 뭔데? 플레이. 그럼 아리랑이 플레이를 한 거야? 당한 거야? 아. 그럼 여기 뭐 넣으면 될까? 플레이드. 그렇죠. 아리랑 played with the Peruvian pan pipe was unique. 그러면 아리랑하고 플레이드 사이에 생겼던 말은? That you. 뭐? That you. 그러면 you란 말 꼭 넣고 싶다. 그렇죠. 그럼 played 뒤에 생겼던 말은? 아리랑 played by you with the Peruvian pan pipe was unique. 내가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뭐야 지금? 아리랑이 플레이를 한 건 관계대명사입니까? 아니죠. 분사죠, 분사. 현재 분사야, 과거 분사야? 과거. 왜 과거 분사 써야 돼 여기서? 과거에. 헐. 아리랑이 플레이를 한 겁니까? 플레이를 당한 겁니까? 그래서 아리랑 which was played by you with the Peruvian panpipe was unique 라고요. 너에 의해서 Peruvian panpipe로 연주된 아리랑이 독특했었다 라고요. 유니크 영영풀이 not usual. Not having something similar겠죠. 그쵸? 그게 뭔 뜻인데? 비슷하지 않은. 비슷한 것이 없는. 마무리 해야 되겠는데. 며칠 남았어요? 10?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까지 수업했던 부분 빈칸 좀 하드하게 만들어 놓을 거니까 수업했던 내용을 뭐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것들 잘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마우스.